라디오 방청 당첨돼서 왔어요. 네, 맞아요. 잘못 먹었어요. 오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 본 거 같은데 제가? 저. 일단 오신 김에 앉으세요 여기. 네. 일단 앉으시고. 네. 일단. 아유 괜찮아요. 뭐. 아니. 예. 네. 아니 제대로 찾아오신 거 같은데 최우선 씨. 저 이팀키 연애 났어요. 위키미키 연 위키미키 이번에 나온 노래가 연애 사실 아니네. 이상하다. 좋아요. 뭐 아무튼 근데 일단은 뭐 연애. 근데 연애 잠깐 얘기 좀 해도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야? 저 아까 전화했던 작가님 어디 계시지? 저희 플레이리스트 위키미키 편 방청 넣으신 최우선 씨 맞으시죠? 저도 죄송한데 제가 연애사수 연애 프로그램 김유신 씨 하는 거 연애사수요? 네 연애사수 연애 남녀 심리 상담해 주는 거 지금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제가 뭐로 들어가요? 지금 상담 받으시는 걸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게 내일 방송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상담 받으시면은. 아니 저 위키미키 제가 그걸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연로 들어가요? 일단 그거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위키미키랑 같이 사진 찍고 사인 CD도 드릴게요. 사진 CD? 아니 근데 어떤 오류가 있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시면은 아니, 어떤 오류가 있길래 사진이요? 근데 사인이었어. 사인하고 사진 셀카 셀카 같이 팔짱 누가 누워주세요. 아 편하게 앉으시면 안 돼요? 이거 마셔야 돼. 아 그럼요. 자 일단은 그 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셋 써주세요. 이거요? 예. 아 잘 들리나요? 시방 안 가지 오래돼서. 아, 이제 슛 들어가겠습니다. 슛 일단은 써주시고. 자, 쓰리, 투, 우선씨 헤드폰 써주세요. 자, 하이, 큐. 썸, 연애, 사랑, 이별. 남자 어렵다고요? 연애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이라면 플로우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진행하는 연애사수 꼭 고정 채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 한번 모셔오는데요. 최우선씨 어디서 오셨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지금 서울에 사는 최우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연애는 그럼 어떻게 연애에 대한 경험은 좀 많이 있으시고요? 연애에 대한 경험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랑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예.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일단은 지금은 없어요. 연애를 그래도 해보셨다고. 하시는 중은 아니시고. 하는 중은 아니고 지금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마지막 연애가 언제셨어요? 아, 마지막 연애가 마지막 연애? 예, 연애 이게 인터넷 연애랑 인터넷이요? 온라인 연애, 오프라인 연애 다 여러 가지 다 섞어서 예. 연애라는 게 연애.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저 저희 좀 끊고 갈게요. 컷. 일단은 저희 일단은 네. 그 저희가 이제 연애 상담을 하는 콘텐츠잖아요, 선 씨. 네. 네. 그래서 그 말은 좀 또박또박 좀 해주시고 아,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여자친구 있다고 갑자기. 갑자기 확정을 하셔가지고 아니 당연히 있으신 제가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 안 했는데 여자친구 지금 없으신 거예요? 네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 그럼 잠깐만 저희 일단은 연애 상담을 좀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선 씨 오늘 출연도 같이 하셔서 네. 이제 방송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연애 상담 네. 상담을 먼저 해드릴게요. 아 상담 예, 네. 예. 일단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씨? 이상형? 이상형은 일단 미키미키 유정이랑 예 프로미스 나인 지선이랑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예, 현실에 있는 애인데 아 죄송합니다 현실에 있는 애들이 예.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 근데. 얘기하면 저도 네지코라든지 네. 어차피 얘기하죠 예 네, 현실에 있는 애들이 아 죄송합니다 그럼 그래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네. 아 좋아 일단 연애 특강을 일단 좀 한번 받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라디오 쉬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죠 네. 자 그럼 일단 자, 우리 우선 씨의 경우는 연애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심 자, 첫 번째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키미키 유정 씨든 아니 뭐 미키미키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미키미키 뭐 유정 씨를 만나든 네. 뭐 누구를 또 만나든 연애는 자신감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감을 일단은 가지신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좀 탑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을 좀 이렇게 대해보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렇게 우리가 관계도 하고 썸도 타고 그렇게 고백도 하든 받든 그렇게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감 저도 이제 일단 이거 커뮤니티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인데 예.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좀 약간 그게 어려운 건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맞죠. 아, 예. 뭐 어렵다고 하면 늘 방법이 있나요? 다 누구나 처음엔 어려워요. 네, 하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은 예. 가능해요. 야 너도? 야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그래요. 아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입어가지고 좀 스타일도 좀 변화주고 연애는 자신감이에요 우선씨.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쭉 가면서 같이 촬영도 하고 같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상담도 해보면서 자신감 갖고 연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나도 집행법이 있으면 강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죠? 네? 이렇게 태어나면 저도 연애할 수 있어요. 네? 네. 아니요 지금 외모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태어나 아니 아니 태어난 것부터 아니 잠시 일단 좀 진정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연애 상담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같이 자신감을 갖고 저희가 연애에 대해 갑자기 괜찮으세요? 아 배가 갑자기 우선씨 화장실 아니 우선씨 저희가 같이 우선씨 아 잠깐만 가셔야죠 우선씨 녹화를 좀